no place to go. Let it snow, let it snow, let it snow. 진짜 너무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떤 톤으로 해야 될지 어떤 섀도우를 골라야 될지 막 이거 제품 고르는 데만 진짜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. 아, 너무 힘들었다. 오늘은 뭐 겟레디 윗미를 위장한 그냥 뭔가 그냥 편하게 근황 토크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찍고 싶은데 겟레디 윗미만한 게 없더라고요. 어디 나가진 않지만 그냥 저도 간만에 메이크업도 한번 해볼 겸. 와, 진짜 근데 이렇게 풀로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제가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이미 다 준비하고 앉았는데 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원래 얼굴용일 건데 잘 모르겠지만 여튼 요즘에 바디에 바르고 있는 피지오겔 이거 그냥 조금만 발라줄게요. 가끔씩 밤에도 그냥 얼굴에 바르는데 뭐 혹시 피지오겔 그냥 순하고 촉촉해서 괜찮더라고요. 이런 로션 제형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거울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아주 좋아요,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요즘에 해가 너무 이렇게 들었다 없어졌다 해가지고 오늘도 촬영이 참 걱정이 돼요. 색감이 너무 막 변할까 봐서. 지금도 갑자기 또해 들어오는 것 같아. 마루빌츠 캐모플라지 크림을 사용해 줄게요. 와, 이렇게 컨실러로 꼼꼼하게 가려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어요. 요즘엔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았거든요. 이것도 말하고 이것도 말해야지 했는데 또 막상 키니까 생각이 안 나네. 원래 겟레디는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그게 재미가 있죠. 이렇게 다 가려본 게 언젠지. 낯설어, 낯설어.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은 파티온 액티브 필 슬림 파운데이션. 얘도 엄청 가볍고 좀 촉촉한 타입인데 요즘에 사실 완전 매트한 것만 이렇게 좀 찾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잖아요. 왜냐면 마스크를 또 해야 되니까. 근데 저는 원래 되게 촉촉한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 오늘 뭐 나갈 거 아니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겠어요. 그리고 제가 감정의 기복이 약간 좀 극단적인 편이에요. 한동안은 되게 막 긍정적이었다가도 또 어느 뭔가 계기가 생기면 또뭐 한없이 또 이렇게 좀 다운되는 스타일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뭐 이렇게 특정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막 기분이 엄청 많이 바뀌는 거죠. 제가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한 24주 정도 됐고 이제 따지고 보면은 7개월.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려면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은 거죠. 뭔가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 여러모로 되게 생각도 많아지고 되게 쉽게 우울해지고 이런 게 산전 우울증 이런 건가 봐요. 근데 그게 조금 더 강하게 온 듯한 느낌? 그래서 막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확그 어둠이 몰려오면서 막 그냥 눈물이 막 또르륵또르륵 흐르고 세상스럽고 막 그래요. 뭐랄까. 그러니까 저도 임신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된게 진짜 너무 많거든요. 신체 변화라든지 하면 안 되는 것들. 그래서 꼭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앞으로 언젠가 결혼을 해서 또 아기를 가지실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제가 경험한 것들, 제가 몰라서 당황했던 것들, 제가 느꼈던 것들을 아기를 낳고 나서
다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통틀어서 Q&A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풀듯이, 편하게 풀듯이 좀 얘기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쉐이딩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쉐이딩. 이건 모던 컬러예요. 요 두 컬러 섞어서. 와, 그 쉐이딩도 언제 해봤는지 모르겠어. 그리고 뭔가 그 우울감이 코로나 때문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. 어딜 나가질 못하니까. 집에 너무 먹을 게 없어서 9시 넘어서 이렇게 차를 타고 한 바퀴 싹 돌아보면은 진짜 아무 개 도시예요. 진짜로 다문 닫아 있고. 얼른 괜찮아져야 될 텐데. 그다음에 섀도우는 이니스프리 마이 컬러 팔레트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일단 여기서 이 컬러를 섞어서 계속해서 이제 산후조리원을 예약을 미루다가, 원래 보통은 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임신하자마자 이제 예약하고 하시더라고요. 또 인기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. 근데 특히 또 서울은 더 치열하겠죠? 근데 저는 좀 여유롭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예약을 했는데, 요즘에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간이 있어요. 산후조리원에 뭐 일주일 있을 수도 있고, 10일, 2주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있을 수가 있는데, 저는 2주 정도 있을 생각인데, 아기를 낳을 시점, 그러니까 한 4월쯤에 코로나가 너무 심하면 2주 동안 이제 남편을 못 보는 거죠. 아예 출입 금지래요. 요즘도 아예 출입 금지라고 하더라고요. 이제 2주간 생이별을 해야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안에 또 2주 동안 갇혀있을 생각하니까 또 너무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쉴수 있을 때푹 쉬는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좀더 진한 컬러로. 순서가 뒤죽박죽이지만 일단 베네피트 프리사이즈 리바이브로 펜슬 3.5호를 사용해줄게요. 이번 연말, 연초, 뭐, 이런 때가 저랑 오빠랑 보낼 수 있는, 단둘이 보낼 수 있는 마지막 크리스마스, 마지막 새해인 거예요. 그러니까 오붓하게 보낼 수 있는. 그래서 처음에는, 아, 뭐, 그냥 당연히, 그냥 집에서 같이 쉬고, 그냥 뭐 맛있는 거 해먹고, 영화 보고 이러면 되겠다. 그냥 그런 생각이었는데, 육아 선배님께서 아는 언니가 둘이 보내는 마지막 연말인데 잘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, 그러네. 이제는 절대 둘이 보낼 일이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. 이번 연말 연초에는 여느 때와 달리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. 근데 또 너무 신기한 게 진짜 곧 이제 둘에서 셋이 되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. 어떻게 생긴 아이가 태어날지도 너무 궁금하고, 작년까지만 해도 1년 후에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, 내가 제주도에서 아예 살고 있고, 막 이런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. 그때 제주도 한달 살기 하러 왔을 때 그것도 굉장히 뭐랄까, 마냥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섰을 때, 또 고민만 하다가 지나갈 일을 오빠가 좀 약간 되게 그런 거에서는 주도적이고, 약간 저는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좀 여러 가지의 대책을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. 내 남자친구는 뭔가 내가 해야겠다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하는 스타일. 그래서 뭔가 그것들은 참잘 받는 것 같아요. 뭔가 꼼꼼하게 좀 생각하는 타입이 저고, 남자친구는 이끄는 타입이고. 뭐 남자친구래. 아직 남편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. 그래서 주변에서도 막 이제 너 남편은 뭐해? 아니면 뭐 남편은 잘 지내?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되게 잘 지내는데 막 되게 어색하고. 그 눈썹을 다듬어야겠다. 이게 삐뚤빼뚤하네. 그다음에 뭘 해야 되죠? 앞에 여기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? 힌스 브로우 쉐이퍼. 그리고 이제 오늘 메이크업을 찍으려고 제품 고르고, 내가 하기로 한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또 옷을 입어야 되는데,
아니 왜 이렇게 옷이 없는 거예요? 옷은 진짜 많은데 입을 게 없어요. 아, 다 죄다 여름 옷이고 특히나 이번 겨울엔 진짜 뭘 안 사가지고 그리고 또 사기도 되게 애매하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예쁜 옷을 산다고 해서 지금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뷰러 이걸 하고 또 지울 생각이 좀 아깝네요. 사진이라도 많이 남겨놔야지. 영상으로는 임신 사실을 되게 좀 늦게 알린 편이잖아요.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가 그 임신 사실을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말을 못했어요. 그게 처음에 결혼한다고만 알렸을 때도 요즘에 뭔가 결혼에 대한 인식이 뭐 예전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뭐 결혼하면은 뭐 이렇게 뭔가 제약되는 게 많고 뭔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뭔가 그런 뭔가 단점들만 좀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막 진짜 결혼에 대해서 막 되게 부정적여져 버린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오랜만에 쓰는 클리오 킬래쉬 마스카라 같은 말을 했을 때 다들 갑자기 왜? 막 다 이런 반응들인 거예요. 제 성격이 약간 막 제가 막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막 주변에 확 알리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사실 결혼하는 것도 내가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막 알린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제가.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가까운 지인들한테만 이제 연락을 하게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일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 근데 다들 갑자기 왜? 아 너도 가는구나 막 되게 이렇게 좀 안쓰럽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움츠러들더라고요.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릴리바이레드 스테리아이즈 나인투나인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줄게요. 그냥 끝에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손톱으로 여튼 이 얘기는 제가 진짜 다음에 뭔가 마음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. 왜냐면 누군가한테는 제 이야기가 또 공감이나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날 잡고 풀어보겠습니다. 짝짝이다. 오늘 블러셔는 귀요미를 데려왔어요. 에뛰드 밀크치크 바나나 우유. 근데 얘를 이렇게 가져오면서 이게 내 얼굴에 발색이 될까 했는데 손등에서는 발색이 많이 안 나더니 뭔가 이렇게 진짜 꾸밀 일이 요즘 없잖아요. 근데 오랜만에 꾸미니까 또 기분이 좋네. 근데 또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다가 조금 있다가 또 금방 우울해질 거예요. 아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.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너무 미안한 거죠. 나도 이유를 몰라. 근데 나는 기분이 안 좋아. 근데 오빠는 옆에서 이제 저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이제 눈치를 보고 근데 저는 애써 웃을 뭔가 그런 그럴 힘이 없는 거죠. 근데 그렇게 또 가만히 냅두면 또 어느 순간 또 기분이 좀 괜찮아지기도 하고 립은 제가 롬앤 립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시스루 매트 틴트 브릭 커버 컬러를 먼저 발라줄게요. 와 제가 촬영 딱 시작하기 전에 립밤 듬뿍 올려놨는데 싹 먹었어요. 벌써 거칠거칠해졌어. 입술 안쪽에다가 밀크티 벨벳 틴트 캐러멜 티. 진짜 초코 냄새 나요. 제가 원래 진짜 단 거를 진짜 잘 안 먹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단 게 진짜 땡겨요. 그래서 밥 먹으면 무조건 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뭔가 그냥 달달한 거를 먹어야 돼. 그래서 초콜릿. 과자 이런 것도 진짜 안 먹었는데 그리고 마카롱, 뭐 케이크 이런 것도 진짜 1년에 먹을 일이 되게 손에 꼽았고 진짜 안 먹었는데 이제 살이 찌르나 봐요.
요즘 좀 살이 오른 것 같지 않나요? 그때 여기가 완전 팍 패였었잖아요, 볼이. 그게 뭔가 아쉽지? 진짜? 글리터를 살짝 올려볼까요? 눈에다가? 그리고 머리를 빠뜨린 거 없겠죠? 빠뜨린 거 없겠죠? 다 한 거겠죠? 뭔가 부족하지, 왜 이렇게? 뭔가 어떡해, 감을 완전히 잃은 느낌이에요, 진짜. 그리고 약간 마스크에 반항하는 느낌으로 플럼핑 립글로우를 가지고 와봤어요. 뭔가 완전 이런 풀 메이크업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죠? 또 이렇게 겟레디만큼 편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콘텐츠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겟레디를 위장한 이것저것 막 털어놓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해본 오늘 메이크업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. 뭔가 요즘에 진짜 살이 좀 올라가지고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, 화면에 나오는 내 모습이. 그럼 우리는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